드디어 이제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대만에 계신 오선동 연구위원님과 직접 저희가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현재 화웨이 제재 강화가 영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OLED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스톤 파트너스의 오선동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선동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네. 대만 뭐, 특별 섬에 갇혀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네. 계신 곳이 대기신 모양이에요? 네, 지금 퇴근하고 집에 있습니다. 예. 대만에 계셔서 혹시 뭐, 대만 타이베이 101 뭐, 이런 거 배경으로 좀 나오실 줄 알았더니, 그냥 대게에 계시는군요. 예. 네네. 지금 대만 어떻게 저, 코로나 관련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국내 확진자는 뭐, 거의 한 두 달 넘게 없는 상태고요. 없어요? 타이베이 위급입니다. 네.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예, 네, 제로입니다. 그럼 뭐, 막 그냥 저, 다 돌아다니시고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공공장소나 뭐 버스, 지하철 같은 기차 같은 경우에만 뭐 마스크를 쓰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나머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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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네. 아, 매우 부럽습니다. 자, 여튼 뭐 코로나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오선동 연구위원님이 주로 이제 맡고 계신 분야가 모바일 뭐 OLED라든지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요게 네네. 계속해서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화하고 있고요. 네. 9월 14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날짜가 9월 14일. 아, 9월 14일까지만 반도체 공급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공급 못 합니다. 아, 공급을 못 하면 화웨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있는 재고만으로 만들거나? 네, 맞습니다. 지금 네. 화웨이 쪽에서는 재고를 내년 1분기 판매량까지 쌓아놓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지구에서 네. 많이 쌓아놓긴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 9월 중순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쌓아놨는지,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화웨이에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태블릿 PC도 있을 거고, 또 뭐 만들죠, 주로? 네. 뭐, 스마트워치도 있고요. 스마트워치. 네, 뭐, 최근에는 TV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노트북, 모니터, 뭐, 스마트 스피커 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영향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모든 전자제품은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고 보셔야죠. 아, 못 만들어요? 반도체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뭘 만들거나 아니면, 따로 어디선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일단은 반도체 업체라는 게 네. 설계를 했을 때 전부 다 미국 쪽 소프트웨어나 개발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화웨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뭐 일단 통신 장비 쪽으로는 뭐 넘버원, 압도적인 넘버원인 맞습니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이니 뭐 스마트폰 이런 거에서도 거의 글로벌 1, 2위를 다 다투는 거죠? 스마트폰은 지금 삼성, 애플하고 무슨 그쵸 빅3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후발 주자로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업계에서 뭐 예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 부분은 도저히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일단 예측은 할 수 없고요. 일단은 네. 현재 분위기는 네. 미국 대선 끝나고 보자입니다. 미국 대선 끝나고 보자? 네, 끝나면 지금보다는 네. 좋아지지 않을 것이냐. 그렇죠? 아,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최악이죠. 네, 대통령이 트럼프 아니라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대선 끝나면 좋아질 것이다. 지금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럴까요? 더 나빠질 수. 네.
전자업계에서 반도체를 사지 못하는 얘기는 아예 제품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예. 아. 아무 제품도 못 만들어요. 아. 전기가 통하는 제품은 전혀 만들지를 못해요. 아, 지금 최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말고 다른 기업도 좀 제재를 받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틱톡 같은 경우도 좀 제재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9월 말에 아마 그 서명을 했거든요. 제재해주고요. 45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9월 말 정도에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미국 기업들은 이제 위챗이나 틱톡하고 이제 거래를 하지를 못합니다. 거래를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위챗이 네. 없어요. 틱톡이 없습니다. 네. 아, 틱톡.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을 쓴, 예, 틱톡과 아이폰을 산 구매자들은 네. 위챗과 틱톡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네네네. 아주 굉장히 타격이 중국에서는 뭐 틱톡은 없어도 될 수 있지만 위챗이 네. 없다는 거는 뭐 휴대폰 기능에 뭐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위챗이 없다는 얘기. 휴대폰 기능의 절반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요? 네. 중국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메신저가 위챗입니다. 그리고 또 위챗도 페이먼트가 있고요. 네네. 금융 결제랍니다. 소액 결제. 이게 저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 정도가 아닌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행정명령을 일단은 사인을 했고요. 네. 대통령이. 그래서 45일의 유예 기간이니까 기간이 한 9월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9월 말 정도 되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낙관적으로 본 사람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렇죠.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팔지 못하죠, 이제. 그 비중이 애플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까? 3,500만 대 정도 합니다. 중국에서만? 네, 그 한 10%가 넘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15% 정도가 중국 시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피해가 저 위챗보다 애플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 산업의 세트 산업으로 보시면 네. 애플이 더 큰 거 맞습니다. 아, 피해는 분명히 애플이 더 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설마 하겠냐, 이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네, 그런데 행정명령은 사인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예, 네, 9월 말에 발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가늠하기 힘들죠. 만약에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되면 중국의 뭐 공급업체 같은 데서는 대책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공급업체, 지금 현재 중국 공급업체 같은 경우는요, 애플이 지금, 공급책 이원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공급책 이원화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아이폰은 뭐 상당 부분 한 80%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뭐 폭스콘이나 페가트로 대만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뭐 관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은 서프라이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가 모든 부품과 생산을 담당을 하고, 네. 대만 업체는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도나 베트남, 뭐 이런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된 아이폰은 중국 업체 부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입니다. 네네네. 그 폭스콘이 이제 만들잖아요. 네네. 거기 폭스콘, 모바일폰은 폭스콘, 페가트론 그리고 또 하나가 위스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퀄타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폭스콘도 굉장히 타격이 좀 있겠네요. 아직은 폭스콘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폭스콘이 네. 어떻게 보면 티어 1입니다. 제일 큰 회사거든요. 네. 공장 매각 같은 건 없고, 지금 티어 2라고 보시는 뭐, 위스트론이나, 네. 위스트론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럭스쉐어에다가, 럭스쉐어가 뭐 하는 업체라면요. 여러분 지금 쓰시는 그 애플 펜슬 있죠?
네. 아니면 무슨 이어폰 같은 거, 아니면 뭐 충전기 같은 거, 그런 회사만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애플에. 애플의 액세서리들? 네, 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지금 그 회사가 위스트론, 그러니까 아이폰 세트 공장이, 그 위스트론의 세트 공장을 샀습니다. 중국에 있는 걸. 누가 샀다고요? 럭스쉐어라는 중국 업체. 중국 업체가 샀어요? 그러니까, 예, 대만 업체가 중국에 있는 아이폰 공장 샀고요. 네. 대만에 금속 케이스를 만드는 캐처가 있습니다. 캐처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렌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렌즈가 커버 글라스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1위에요? 네. 네,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 업체가 이제 금속 케이스 업체를 인수했고요. 네. 자, 일단 우리 오선영 연구위원께서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 업체별 전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주셨다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지금 가능할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처럼 지금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공급은 9월 14일입니다. 14일까지 마지막 노선이고요. 15일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반도체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화웨이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가 앞으로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 PC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제재를 받으면 기타군으로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원천적으로 불가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분위기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다시 협상이 들어가면 지금보다 풀리지는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9월 중순까지 재고를 한 9천만 대에서 한 1억 대 정도. 이제 수준의 재고를 준비하는 게 목표고요. 화웨이가 분기당 한 4천에서 5천만 대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만 대 1억 대면 한 내년 1분기까지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 양산한 제품은 이제 9월 14일까지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는 게 목표고, 개발 중인 제품은 이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어떻게 풀릴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개발 중인 제품을 계속 개발을 시키고 있고요. 아직 개발도 안 들어가서 논의만 들어간 제품들은 잠시 홀드 상태입니다. 잠깐 멈춘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면, 일단은 샤오미, 오포, 비보가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아마 화웨이가 그래도 1년에 중국 시장에서 한 45%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 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1억 4천만 대에서 1억 5천만 대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5천만 대를 좀 판다 이렇게 보시면 내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오포, 비보, 샤오미한테는 1억 대라는 시장이 더 생기는 거죠. 네. 반사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포,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샤오미가 주식이 많이 급등했잖아요. 다 그 기대감입니다. 내년에 네네. 샤오미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오포 비보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상장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법이 없고. 예, 그래서 오포 비보 샤오미가 내년에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가 남긴 거의 1억 대 이상의 시장을 이제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의 위챗 영향인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일 후에 이제 발효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정말 시작이 된다면 애플 스토어, 그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위챗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거의 판매를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위챗이 네. 없다는 얘기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뭐, 유튜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런 임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된다면, 네. 정말 된다면 한 중국 시장에서만 3천에서 3,500만 대 정도의 아이폰이 감소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길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SCM의 이원화 네. 얘기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있고, 앞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중국 공급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아직까지 EMS에서 등치가 제일 큰 폭스콘은 아무런 동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장을 네. 판다, 이전을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지금 아직은. 그래서 좀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국 부품 기업들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말 애플이 이완화를 시킨다, 그 얘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은 거의 중국 업체들로 다 대체를 할 겁니다. 예. 약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스마트폰 업체별 전망인데요. 이게 올해고 중간에 있는 게 그 화웨이 제재하고 애플이 영향 그 전 그 추정치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정한 수정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그래도 올해는 1억 9천만 대, 내년에는 1억 6천만 대 정도 봤었는데 지금은 뭐 재고 부분을 충분히 쌓는다면 5천만 대밖에 판매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좀 관심 있는 게 뭐 샤오미, 오포, 비보죠. 네.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억 2천에서 많아봐야 1억 3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억 2천 정도 판매고 원래는 내년에 1억 5천만 대 판매를 전망치를 했었는데 지금 2억 대가 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75% 성장입니다. 네, 오포는 올해 1억 2,500에서 1억 9,500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비보는 1억대에서 한 1억 5천만 대 정도 수준. 이 정도를, 이 정도로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애플과 화웨이 때문에 오포, 비보, 샤오미의 성장세는 뭐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오포랑 네. 비보, 샤오미의 성장성이 꽤 기대가 된다. 네. 그 중국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삼성의 마켓쉐어가 시장의 점유율 1%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화웨이가 애플이 빠진다고 해도 애플한테는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예.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올해 뭐 화웨이가 거의 다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삼성한테는 아쉽게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예, 룸이 네. 없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뀌면요. 재밌는 게 올해 리지드 올레드죠. 그러니까 좀 저가 올레드 같은 경우는 한 1억 1천만 장이었고요. 내년에 2억 3천만 장 지금 바라봤는데 2억 3천만 장. 네. 네, 내년에는 한 2억 7천만 장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또 하나가 뭐 플렉스블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2천에서 내년에 원래 3억 2천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2억 7천으로. 이게 왜 그런다면요. 그 화웨이 때문입니다. 화웨이가 지금 중국에 있는 올레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산 그 올레드 위주로 그 플렉스블 올레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리지드 올레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시장에서 뭐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빠졌다는 얘기는 플렉스블 중국 올레드 업체들의 플렉서블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네. 비보, 오포, 샤오미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보, 오포, 샤오미가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낮습니다. 화웨이보다. 중저가가 그래서, 많죠. 예. 네. 그래서 리지드 올레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지드 올레드 입장에서는 그 패널 입장에서는 내 제품을 쓰지 않았던 고객이 없어지고 그 대신 내 제품을 썼던 고객사들이 크게 성장하는 그 모양새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대체로 좀 고가품들이 플렉서블이나 폴더블 그 맞습니다. OLED를 쓰는데 이게 내년에 네. 아마 좀 줄어들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네. 중저가폰에 많이 쓴 리지드 OLED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비보, 오포, 샤오미는 아무리 고급 제품을 내놓더라도요. 네. 그 화웨이의 P와 메이트 시리즈하고 대응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화웨이의 P 시리즈하고 메이트 시리즈가 없어진다고 해서. 네. 중국 소비자들이 비보, 오포, 샤오미의 그 가격대의 제품을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역시 중국 업체들도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저가 제품으로 한 1년 정도 좀 관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스마트폰 패널 네. 네, 네. 네, 스마트폰 패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아, 예, 예,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입니다. 이제 패널 네. 업체별 패널을 누가 많이 사느냐의 문제죠.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억 5천만 장을 살 것이고 내년에는 한 1억 9,500만 장 정도, 거의 2억 가까이 하고요. 화웨이는 내년에는 이제 구매량이 없습니다. 이제 출하량이 이제 공급을 못 하니까 현재로서 일단은 제로로 나눠놨고요. 애플이 만약에 내년에 진짜 중국에서 위챗 그게 위챗 문제가 있다면 원래는 한 1억, 올해 1억 장, 내년에는 한 1억 7천만 장 정도 바라봤는데요. 내년에 한 1억 4천까지 좀 약간 속보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대신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 이쪽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플렉서블과 폴더블 OLED 출하 변화도 준비를 해 주셨죠? 네네네. 그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네. 왜냐면 그 화웨이가 지금 BOE나 비저녹스, 티엔마, 뭐 중국 업체들 패널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요. 화웨이가 그 중국 스마트폰 부품의 국산화 작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화웨이가 내년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뭐 OLED 패널 쪽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그 대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지드 올레드가 출하를 증가하니 만약 올레드 업체들의 국적별로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내년에 중국 업체들이 합계 한 1억 장 정도 가까이 출하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네. 지금 한 5,600만 장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쪽 기업, 그러니까 삼성 LG 같은 경우는 2억 4,600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정말, 위챗이 안 된다면 한 2천만 장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네. 2천만 장 정도 총 출하량이. 그 대신 만약에 뭐, 10월이 됐는데도 계속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중국 한국 업체 쪽에서는 한 3천만 장 정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대에서 3천만 장. 네. 그래서 올해 원래 예상보다는 성장을 할 성장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네. 보여주신 이 자료를 저희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왜냐면 왜냐면 이제 이게 그, 네.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글씨들이 좀 잘 안 보이셔갖고 예, 좀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자료를 좀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 회사 사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셔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중국이 그 네. 올레드 쪽으로도 많이 힘을 쏟잖아요. 올레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도 많이 좀 지금 따라왔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격차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국 1위 기업과 중국 1위 기업 네. 두 개만 보시면요. 뭐 제 생각에 한 3년 이상 정도. 3년 이상입니까? 아. 네. 3년 이상 격차는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은 조금 여유는 있다고 봐도 됩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뭐 범용 제품 같은 경우. 네. 범용. 그러니까 싼 제품 같은 경우는요. 중국 쪽이 가격이 너무 쌉니다. 상당히 쌉니다. 네. 그리고 저가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네. 쓸만하면 좋잖아요. 그냥 쓸만하다. 그 정도까지는 잘 만들어요, 중국에서. 네. 그런데 정말 하이엔드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한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뒤에 다른 이슈들이 좀 많아서요.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오선동 연구위원님 또 이렇게 연결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